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오퍼레이터 GOM 채널 오퍼레이터 곰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어저께 최종적으로 주연 틸트 로테이터 배이사님께서 배대표님께서 이제 사용하고 한 달 정도 제가 사용을 해서 적응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완벽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능숙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팅을 새롭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지금 동작도 많이 좀 빨라지고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사용하셨을 때 이제 동작이 너무 한 번에 확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틸트 하는 방향이 머리가 따라주질 않아서 굉장히 반대로 돌렸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안전사고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동작을 조금 느리게 설정을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님께서 이제 속도를 조금 빠르고 정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립의 섬세함까지 다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팅을 새로 한 김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영상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 제가 뭘 할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을 당겨서 주연 틸트 로테이터는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설마 이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바카스병을 그립으로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난 영상들 이렇게 잘 보셨나요? 주연 틸트 로테이터를 이용한 바카스병 가지고 놀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